그다음에 이 이단적인 삼위일체 교리, 제방교회 삼위일체 교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경륜적으로 일위이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삼위이시다. 근데 그것도 그랬다 저랬다 하니까 뒤죽박죽이고, 여기 두 번째 또 보면 하나님은 경륜적으로 일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륜적으로 뭐 하나님이 아까 일하실 때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륜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그때는 일위가 되신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물론 이거 이단교리입니다. 이게 바로 경륜적 양태론입니다. 보십시오. 이 위트니스리 사진이 나옵니다. 이 위트니스리가 한 말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시고 아들은 또한 성령이시다. 보십시오. 이단교리 아닙니까? 뭐 본질적인 뭐 삼위일체 또 무슨 경륜적 삼위일체, 삼위일체가 둘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다신론이 됩니다. 그건 진짜 무서운 이단이 됩니다. 경륜적 삼위일체란 말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 그 모습을, 그 상황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 본질적으로는 삼위이시고 역사하실 때는 일위가 되세요? 우리가 언제 일위가 된다고 얘기하냐? 지방교회가 그런 아주 진짜 좋게 얘기하면 모순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속이는 것이고 이단결이고. 여기 보십시오. 아들은 아버지시고 아들은 또한 성령이시다. 아들은 아버지고 아들은 성령이시다. 일위라는 말 아니에요. 그 말이 바로 그 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계 절대 다수의 정통 보수 신학자들이 이거 일위를 말하고 있다, 삼위가 아닌 일위를 말하고 있다. 아, 우리 경륜적으로는 뭐 일위고 뭐 경륜적으로 어떻게 일위가 돼요? 경륜적으로. 존재론적으로 본질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은 다르신데 역사하실 때도 성부 성자 성령 그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을 가지고 역사하시죠. 물론 본질적으로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서 나타내실 때는 그렇게 삼위로 각각 다르게 나타내시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이 성령을 보내시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들 아버지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보내시고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또 보내시고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이단이 아니라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들은 아버지시고 아들은 또한 성령이라고 이 잘못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정통교리는 이것입니다. 여기 지금 웨인 그루뎀 교수가 아까 밝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시다, 아버지는 성령이 아니시다. 이게 정통교리입니다. 이단교리가 이것입니다. 지방교회 교리입니다. 이 위트니스리가 말한 것입니다. Concerning the Triune God, 뭐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하여라고 하는 그 글에서 말한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시고 아들은 또한 성령이시다. 정통교리는 이 웨인 그루뎀 박사가 한 얘기, 물론 저도 이걸 믿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시다, 아버지는 성령이 아니시다. 이게 구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나 혹은 경륜적으로나 여전히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는 삼이고 경륜적으로는 일위고 이게 이단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 말을 하면서도 우리 일위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고 아들은 성령이라고 얘기했는데 뭐가 일위가 아니에요? 눈 감고 아웅 하는 거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혼합되어 있고 이렇게 아주 섞여 있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리 사기를 해도 사기하는 걸 모르고 있어요. 네, 이 정통교리는 이겁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시다, 아들은 성령이 아니시다, 성령은 아버지가 아니시다, 성령은 아들이 아니시다. 위격적으로 본질적으로는 한 본질이시지만 지방교회 삼위일체 이단교리의 또 하나는 바로 오늘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한 분이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는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단이에요. 저걸 믿지 않으니까 4번을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님은 신격적으로 한 분이시다. 근데 3번을 부정했기 때문에 정통교리를 부정하고 이걸 만들어서 한 분 하나님을 만든 그런 거기 때문에 이단교리입니다. 이 정통교리는 성부, 성자, 성령
본질 안에서 한 분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이단교리, 이 제방교회 이단교리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한 분이시다 주장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부정합니다.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그리고 그거 치워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신격적으로 한 분이시다 이렇게 이상한 이단교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하면서 제가 무지해서 이걸 이해를 못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웃기는 얘기죠. 이걸 이해를 왜 못해요? 참 좋은 거는 신문에 글 쓰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입체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논리적으로 써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왔다 갔다 하고 입체적으로 할 수 있어서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걸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